그럴 때 수업선을 가질 수가 없대. 이런 적 처음이야. 나를 봐 왜 어디 봐. 불러도 아무 대답 없는 너 못 날 잊어. 여기 너의 자리야. 날 떠나지 마. I know, I know, I know, I know. Yeah. 2009년 저스트 플래그로 데뷔. 아시아 남자 그룹 최초, 일본 데뷔 첫 주 오리콘 차트 1위. 아시아를 넘어 유럽, 남미를 비롯 전 세계를 점령한 한류 아이돌 엠블랙. 시크돌 엠블랙을 넘버원 아이돌로 만들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됐다. 항상 바라는 매니저는 굉장히 좀 진심되고 밥 잘 챙겨주시고 센스가 있는, 저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매니저. 엠블랙 매니저 조건 접수 완료. 과연 뉴 매니저는 누가 될 것인가? 드디어 저희는 이제 일본 투어 공연을 하러 네. 들어갑니다. 떠납니다. 일본에서 봬요. 일본에서 뵙죠. 일본에서 봬요 우리. 바이바이. 일본에서 봐요.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. 네. 매니저가 새로 온대 이제. 저번에 그 경호 형이 그때 숙소에서 얘기한 새로 매니저? 어떤 매니저, 우리가 원하는 매니저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이쁜 여자. 어떤 매니저가 올지 기대가 되지. 근데 제가 귀띔을 하나 들은 거는 귀띔이야. 귀띔을 했는데 그 귀뚜라미고 그게 한 몇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? 여러 명? 이제 개인 매니저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있대요. 개인 스케줄이 이제 엠블랙 많잖아요. 뭐 뮤지컬하고 뭐 내년에 우리 또 뭐 있잖아. 뭐 영화 찍고 뮤지컬하고. 나도 뭐 하는 거야? 나는 뭐 하는 거야? 열심히 하자. 그거를 새로 오시는 매니저분이랑 상의를 해야겠다. 너의 앞날. 네. 어? 네가 앞으로 가야 할 길. 그거를 어떻게 케어를 해주실 건가? 그치. 매니저분이랑 그런 것도 하셔야 돼. 그렇지. 맞아요, 맞아요. 나 엄마 같은 사람 왔으면 좋겠는데. 우리 준이 어머니 진짜 나오실 거야? 진짜 오시는 거 아니에요? 오랜만에 헬로베이비 디고 안 나온대. 아, 얘는 뭐 준비한 사람? 큰일 났다 이거. 진짜 잠깐 잠정인데. 잠정은 돼. 잠정까지 와. 일단 매니저 와봐야지. 와봐야 할 것 같아.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없어. 직접 사람 만나봐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냥 다 같이 내일 기대하고 오늘 공연이나 잘 합시다. 오케이. 아, 궁금해.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되게 될 거. 자막은 엠블랙은 그 다음날 되겠죠. 엠블랙의 긴장감은 지금 확실히 고조돼 있다. 나잖아 나오고. 엠블랙을 넘버원 아이돌로 만들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. 그 새로운 매니저가 잠시 후 공개된다. 지금 반신욕을 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. 많은 분들이 엠블랙에서 섹시는 이중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부터 엠블랙의 섹시는 미래입니다. 아이돌 매니저를 위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반신욕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어요. 우선 씻을래요. 인원들을 다 깨끗이 씻어요. 카메라 예쁘게 나오는 것만 좀 있다가 씻은 방출을 보는 모습을 기대해주세요. 안녕. 예, 안녕하세요. 드디어 이제 엠블랙 미르방에 왔습니다. 예, 제가 계속 이렇게 카메라를 흔드는 거는 제 피부가 너무 고스란히 나와서 창피해서 이런 건데 이해해주시고요. 여기 제 가방이 보이는데 가방 안에 한번 인상해볼까요? 이렇게 소중한 일기장이 있어요. 제 인생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쓴 일기를 한번 볼까요? 이거 한번 볼까요? 네. 2012년 4월 16일
젊었을 때 항상 일만 하셨다는 엄마와 지금까지 고생 많으신 아빠가 이제 어디 가서 어깨 펴고 당당히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뿌듯하고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커진다. 엄청난 화이팅! 아, 이렇게 기특한 아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? 그죠? 예. 58일 준이 형과 승호원 방에 왔습니다. 분명히 무언가를 건질 게 있을 거예요. 기다려주세요. 바로 열어볼게요. 야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요즘 좀 평소에 왜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? 아, 평소에 해외 나온 선글라스 쓰고 있어요. 예, 네, 우선 들어가 보죠. 여기 왜 제가 안 추웠어. 괜찮아요. 원래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라서. 근데 진짜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있는 거예요? 나 그냥 평소에 이러고 있어요. 예, 기분 좋아요. 여기가 이제 준이 형과 승호 방이요.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엠블랙의 일본 투어 점령기 해가지고 과연 어떤 짐들을 챙겨왔나, 어떤 마음가짐을. 야, 왜 그 니가 내 짐을 보세요? 아, 해야 돼요. 짐을. 야, 무슨, 야, 수학여행 왔냐? 네. 여기 촬영 중입니다. 촬영 중입니다. 아, 왜 이제 왔어? 아, 좀 이따가 다시 깨울 테니까. 좋았어. 이름이 뭔가요? 어? 다니. 다니. 승우 동생인데 소개시켜줄까? 이름 뭐야? 승우는, 어? 이름이 뭐예요? 파피. 야, 파피야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저 파피예요. 여자친구입니다. 내가 지금 목물 먹어가지고 고민했는데 제가 한번 승우 형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파피 한번 깨워본대. 승우 오빠 일어나. 승우 오빠 일어나. 아, 좋아, 좋아. 승우 오빠 일어나. 승호 오빠 일어나. 오빠. 아, 진짜. 나 저 파트 봤어. 넌 뭐죠? 너 인마. 형이 지금 자고 있는 게. 파피. 아, 어이가 없어. 죄송합니다. 파피 지금 못 맡았어요. 아이, 신나. 아! 석신 먹고 싶다. 저녁이 잖아. 이제 건강해. 이거 바이바이 한번 해주세요. 바이바이. 안녕. 네, 밥 잘 챙겨주시고. 센스가 있는. 저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매니저.